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문화동이고요. 정면 건물 입구 오른쪽에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이란 간판이 보이시죠? 충주시 보건소이고 보건소 후방 300여 미터 지점에는 현재 충주에서 가장 도심 번화가인 성서동 차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곳으로부터 북쪽 방향이 되는데요. 전방 300여 미터 지점부터 무학시장, 공설시장, 자유시장 등 충주시 최대 규모의 풍물 재래시장이 펼쳐지네요. 참고로 이 보건소는 충주도립의료원이 알림동으로 이전하면서 신축 이전한 기관입니다. 이쪽 방향은 남쪽이 되겠죠. 이쪽 방향 700여 미터 전방에는 다목적 스포츠센터인 호암체육관과 호수경치를 즐기며 산책하기에 딱 좋은 호암지 생태공원이 있네요. 이쪽 방향은 서쪽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요 속도로 사부작사부작 3-4분을 걸어가면 이마트 쇼핑몰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썸네일에서 보신 대로 주택 바깥은 클래식하고 주택 안쪽은 럭셔리한 복층형 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주택이 요 6m 소방도로 라인 안에 숨어 있겠죠.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야 남양주택이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하네요. 요 화이트 컬러의 주택이 오늘이 주인공이고요. 오늘 촬영하러 오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마도 대청소를 하신 듯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택의 남쪽에 접한 소방도로에서 주택의 남쪽 정면 핏을 보시는 중이십니다. 요 진열 매장처럼도 보이는 공간은 주차 공간을 사무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이고요. 요 사무 공간의 왼쪽 벽이 대지의 서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요 클래시컬 럭셔리한 주택이 위치한 주택가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 소통은 물론 사람의 통행도 그리 많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고요. 사부작사부작 걸음으로 10분 거리 이내 모든, 진짜 왠갓 모든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풀 수 있는 기구 시설도 저렇게 집 앞에 떡하니 있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 주택은 2년 반 전쯤에 JTBC의 봐야지라는 프로그램에 명품 주택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개그우먼 송은이와 이름은 모르겠는데 양꼬치엔 칭따오로 알려진 개그맨이 방문을 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프로였었는데요. 아마추어인 제 영상보다 훨 더 섬세한 설명과 선명한 화질로 보실 수 있거든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한번 보세요. 주택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92평이고 건축 면적 30평에 연면적은 60평입니다. 이 주택은 1976년에 세멘 벽돌조로 준공이 되어서 23년 현재 무려 47년차에 달하는데요. 수년 전에 적어도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전기배선과 난방 배관 등을 비롯하여 골조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취향이 다름을 이유로 한 리모델링이 아니라면 더 이상 손볼 곳은 없어 보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유호주택의 현재 소유자분이시자 리모델링을 직접 진행하신 분이 나름 저명한 건축가이자 건축 디자이너이면서 도심재생 전문가라는 거 꼭 어필하고 싶네요. 자전거 거치장 왼쪽으로 보이는 작은 문은 아까 바깥에서 보셨던 차고를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통하는 문인 듯 싶고요. 건축물 대장상 유호주택은 1층 주택 30평, 2층 주택 30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의 주택 부분은 좀 전에 마당에서 보신 반지하처럼 보이는 곳인데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이라서 촬영을 안 했고요. 요 앞에 보이는 문은 좀 이따 보실 주택 내부의 주방 옆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네요. 햇볕이 아주 원없이 쏟아지는 발코니죠. 발코니 아래는 차고를 개조한 사무공간인 겁니다. 이제 잠시 후 복층 구조로 된 2층 30평의 주택 내부를 보실 텐데요. 아래층은 방 2개, 거실, 응접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 위층은 방 2개, 다락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난방과 취사는 당연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겠죠. 요 주택의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이고요. 요 위치의 대지 가격은 평당 300만 원 선으로 대지의 가격을 2억 7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제가 럭셔리한 주택의 내부라고 표현한 주택의 내부를 꼼꼼히 둘러보시면서 건물 가격을 같이 감정해 보시죠. 집 구경하시는데 방해가 될까봐 제 목소리는 뺐고요. 볼륨 업 시킨 음악과 자막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외부는 클래식, 내부는 럭셔리, 리모델링, 복층형 고급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문화동, 도보 5분 거리 내 모든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6m 소방도로 접,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난방과 취사는 도시가스네요. 대지 92평, 건축면적 30평, 연면적 60평으로 1976년에 준공되었는데요. 수년 전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 새롭고 멋진 주택으로 재탄생했고요. 1층 창고, 2층 복층식 구조로 방내계, 주방, 거실, 욕실, 화장실 두 개의 구조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